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십력사 영국 윈저 가문에 대한 이야기,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의 아들인 에드워드 7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지 6세까지의 이야기를 지난번 콘텐츠에서 다뤘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끊었던 이유가 그날 콘텐츠 분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준비했던 컨텐츠 중에 분량이 제일 많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오늘 이 엘리자베스 2세 이야기로 컨텐츠가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엘리자베스 2세의 2부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안 9월 19일이 됐는데요. 이제 9월 영국 시각으로 9월 19일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려요. 물론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내 예상인데 오늘 밤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을 하고 아마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안에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9월 19일에 유엔 총회가 개막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유엔 총회에 가려던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각 나라의 왕들은요,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추가되면서 일정이 겁나 빡세진 거예요. 영국을 들렀다가 뉴욕을 가야 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또 간다고 하는데, 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해외 순방이 됐어요. 뭐 이제 이미 갔겠지? 응. 지금쯤이면 이미 갔을 것 같은데. 그 어제 뭐 어제 업무 하나 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출국할 거예요. 빠르면 어제 갔겠고 늦어도 오늘 중에는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일단은 그 영국 쪽에서 요구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 윈저 가문의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엘리자베스 2세. 네. 본명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이고요. 칭호가 엘리자베스 2세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생물 시기가 1926년 4월 21일생, 2022년 9월 8일. 네. 96세 140일을 살았어요. 영국의 역대 왕족들 중에 굉장히 장수한 왕족이기도 해요. 최장수는 아니야. 그리고 재위 기간으로는 이제 1952년 2월 6일에 조지 6세가 죽으면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왕을 해서 2022년 9월 8일까지 재위를 했어요. 70년 214일. 그래서 즉위 70주년 기념식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영국의 역대 군주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제일 길어요. 70년은 넘긴 왕이 엘리자베스 2세밖에 없어요. 이 부분의 종전 재위 기록 1위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조상인 빅토리아 여왕이 역대 2위였어요. 그리고 세계 여성 군주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제일 길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60년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중국 황제였던 측천무가 한 20년이 안 돼요. 좀 굉장히 늙은 나이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꽤 늙은 나이에 재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덕 여왕이 15년이었나? 대충 한 15년쯤이었고 진덕여왕이 7년이에요. 진성여왕이 아마
진덕여왕보다 길 수는 있겠는데, 진성여왕은 죽기 전에 효공왕한테 선의하고 퇴위해요. 그렇고, 장례 예정일, 그래서 2022년 9월 19일, 아마 오늘 안에 하겠지? 장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들이 많이 묻히는 곳이라고 해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수한 혈통은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에서 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묻혔어요. 윈스턴 처칠 전 총리도 여기에 묻혔고, 예외적으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간호계 그 세계 간호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팅게일 가문도 사실 굉장히 저명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묻힐 줄 알았는데, 내가 알기로 이스트웰로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 나이팅게일 가문이 묻혔던 그냥 그 묘지에 묻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요, 영국의 여성 왕족 중에서 최초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수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복무를 안할 수도 있었어. 또 여성 왕족이라는 이유로 안할 수도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는 이요 시기에는 본인이 이제 후계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계자 수업 차원에서 본인이 입대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중위로 임관을 해요.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병사로 입대하진 않겠죠. 왕족이니까 장교로 입대했겠지. 그래서 중위로 임관했다가 대위로 전역해요. 그 대위로 전역하게 된 이유는, 사실 영국의 왕들은요, 이제 명예의 계급을 줘요. 지금 찰스 3세만 해도 영국의 군대의 원수 계급을, 명예 계급으로 받고 있어요. 별 5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는 여자였기 때문에, 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아마 영국 법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참전이력, 제2차 세계대전, 그 주요 보직으로는 보급 수송 관련 보직을 맡는 장교였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전투에 직접 나서진 않았다고 해. 자, 그리고 종교는 당연한 얘기지만 성공회예요. 영국의 왕은요, 잉글랜드의 국교인 잉글랜드 성공회 최고 통치자를 겸해요. 옛날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의 최고 제사장을 겸했던 거랑 같아요. 이 로마의 최고 제사장 겸하는 제정일치 황제였던 이유는, 당시 카이사르가 삼두정치 당시 때 최고 제사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최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영국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맡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영국 왕이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고 지도자는 맞아요. 그런데 세계 전체 성공회에서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 이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공회에도 약간 교황과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영국 왕이 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의 부친으로는 조지 6세, 1895년생이었고, 1936년에 즉위에 썼던 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조지 6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했던 마지막 영국 왕이에요. 인도 제국의 황제를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겸임하기 시작했는데,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이 인도의 독립을 승인을 하죠. 네. 그래서 조지 6세가
인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친 엘리자베스 보스라이언. 엘리자베스 2세도 만 96세까지 살았는데 이 모친은요 101살까지 살아요.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이 101살까지 산 사람이 영국 왕족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를 장수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글로스터 공작 부인인 앨리스라는 사람으로 조지 5세의 며느리예요. 1901년생이고 200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901년이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서 그 이 보스 라이언이 증손자, 증손녀들의 탄생까지 보고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손자, 증손녀가 누구냐면요, 지금 윌리엄 왕세자야. 윌리엄 왕세자 형제까지 보고 죽어요. 대단하죠? 이 엘리자베스 보스 라이언이 그때까지 살고 죽고요. 1900년생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의 여동생으로는 마걸린도스.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요 앞에 언급한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70대까지 살아요. 1930년생이고 2002년에 월드컵은 못 보고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혼을 했어요. 전 배우자로는 제1대 스노든 백작이었던 안토니 암스트롱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1960년 결혼했다 1978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결혼을 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언니가 결혼하면서 아마 영국 왕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에드워드 8세처럼. 그래서였나? 엘리자베스 1세는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뭐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까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 결혼과 관련해서 본인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에든버러 공작인 필립 마운드벨튼, 이 사람은 결혼해요. 줄여서 필립공. 그러니까 공작이었던 사람인데 공작보다 더 높은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 왕의 배우자나 아니면 에드워드 8세처럼 전 왕이었던 사람들한테는 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립공에 봉해지는데, 이 사람은 1921년생이고 안타깝게 100세를 조금 못 채웠어요. 2021년 4월 9일에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지? 그리고 그리스와 덴마크의 안드레아스 왕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때는요, 덴마크가 그리스의 왕을 아마 겸했던 시대인가 봐. 그러니까 그리스가요, 오스만 튀르키예 제국에서 독립을 해요. 지금의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그리스가 독립을 했다가 그리스가 유럽 열강들의 보호국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요 시대에는 아마 그리스와 덴마크의 안드레아스 왕자의 아들이었고, 근데 이제 영국 출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혼 과정에서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최종 계급이 대위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필립공이 군 최종 계급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군 통수권을 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제위 기록과 관련해서는 제위 기간이 무려 70년 214일이에요.
세계 여성 군주들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고요. 걸크러쉬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왕이에요. 그 이전 기록이 본인의 조상인 빅토리아 여왕 63년 216일.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유럽의 군주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2위예요. 이 부분 1위는 태양왕 루이 14세. 이름값을 했죠? 태양왕답게 유럽에서 재위 기간이 제일 길어요. 72년 3개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마 루이 14세의 기록까지 깼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사실 엘리자베스 2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해도 루이 14세의 재위 기록을 깰수 있었을지는 의문인 게, 루이 14세는 5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치트키지? 너무 어릴 때 왕이 됐지. 그래서였나? 대신에 루이 14세는 5살의 즉위에서 72년을 재위하고 죽었기 때문에 70대에 죽어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 즉위하기 때문에 23살까지 섭정을 둬요. 섭정이 국정을 대신해요. 수렴청정 같은 거. 그래서 섭정이라는 그 보직이 있었는데, 이제 루이 14세는 23살이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친정을 시작하죠. 대신에 엘리자베스가 10대에 즉위했었으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순수 친정을 한 기간이 좀 짧아졌겠지. 그래서 루이 14세가 72년 3개월 중에서 본인이 친정을 한 기간은 54년밖에 안 돼요. 반면 엘리자베스 2세는 성인이 즉위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즉위했죠. 그래서 섭정 없이 친정 기간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친정 기간으로 따지면 엘리자베스 2세가 제일 길어요. 본인의 친정 기간으로 따지면. 자, 얼마나 긴 시간을 친정을 했냐고 하면요. 영국은 입헌 군주국이기 때문에 의회의 수장인 총리가 있어요. 의회의 수장인, 영국에선 그 다수당의 의장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잖아요. 우리나라는 다수당의 당수는 그냥 당대표야.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근데 이 총리 임명을 승인하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에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에 이 즉위 시점에, 즉위 시점에 그 윈스턴 처칠은 이미 총리가 돼 있었고, 아마 조지 6세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가 그 뭐냐, 후계자 수업을 좀 받았고, 그리고 섭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섭정을 하는 동안 대리청정, 그러니까 대리로 그 처칠의 수상, 그 1951년에 처칠이 두 번째 총리를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 1951년에 승인한 거는 조지 6세가 직접 승인하지 못하고 엘리자베스 2세가 대신 승인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1951년 10월이에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 2월에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6세가 한 이때쯤에는 병으로 골골거리고 있었을 테고, 엘리자베스 2세가 실질적으로 처칠의 두 번째 총리 임명을 승인을 했겠죠. 처칠은 1874년생이고 1965년까지 살죠. 그러니까 총리 은퇴하고 80대에 은퇴하고도 거의 1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처칠 같은 경우는 1940년 전쟁 중에, 그 원래 이때까지는 처칠이 원래 그 의원 초선일 때는 보수당이었다가 그 아마 이때 자유당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유당으로 넘어갔었다가 그 이때 총리 자리를 넘겨받으면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보수당을 복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수당을 복귀했는데 이때 1945년에 전쟁 끝나고 일어난 총선에서 노동당한테 져요. 그래서 처칠이 이 총리직을 쉬는 동안
본인의 이제 에세이를 쓰죠. 이 에세이를 쓰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본인의 회고록을 출간을 해요. 이 출간은 1954년보다 훨씬 전인데, 출간하고 나서 1951년 다시 총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이 유명해지면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재위 기간 중에 영국 총리가 누구누구 있었는지 한번 영국 현대 역사의 시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윈스턴 처칠.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가 총리 임명을 승인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처칠이 은퇴한 다음 1955년부터는 앤서니 이든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총리직에 1년 9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임 내각이었어. 한 번밖에 못했단,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보수당 당수? 네, 임기 한 번밖에 못한 거야. 자, 그 다음 총리, 보수당 출신의 해럴드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해요. 자, 그 다음 역시 보수당의 알렉 더글러스 흄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국 역대 총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귀족원 의원 출신이에요. 귀족원 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전까지 총리를 한 적이 없는데, 귀족 출신 총리는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총리를 363일밖에 못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정권이 바뀌어요.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총리 임기로 이렇게 5년 247일 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총리를 또 해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의 당수가 다시 총리를 하게 돼.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 교체. 근데 이 사람은 거의 4년 조금 모자라게 총리를 해요. 네, 에드월로 한게 고맙고요. 자, 그 다음에 69대. 다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또 해요. 그러다가 이제 노동당의 당대표가 바뀌면서, 제임스 캘러헌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했고, 이 사람은 총리는 3년밖에 안 했는데, 영국의 역대 총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90대 후반까지 살았네. 1912년생이고, 2005년 3월에 죽었는데, 네. 만 92세까지 살았네요. 자, 그 다음 총리가 그 유명한 마거릿 대처예요. 보수당의 총리 마거릿 대처고, 이 사람도 꽤 오래 살았어요. 80대 후반까지 살았는데, 무려 11년 6개월 동안 보수당의 당대표를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총리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대처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죠. 처칠은 진작이 지나갔죠. 왜냐면 지금 내가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엘리자베스 2세의 재위 기간 동안 영국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역대 총리들의 흐름을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72대 존 메이저라는 사람이 계속 총리를 했고요. 네. 그 다음 그 유명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제 노동당 당수인데, 토니 블레어가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대처가 전 영국 총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인물이고요. 대처 이후의 역대 영국 총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총리를 10년을 해요. 노동당 총리로는 꽤 길게 했죠.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다음에 고든 브라운이 또 총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권 교체가 돼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다시 총리를 맡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캐머런은요, 이제 이 사람이 총리를 맡는 시기에 이제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를 하게 돼.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를 사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영국 총리가 된 사람이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인 테레사 메이예요. 그 다음 77대 총리가 바로 영국의 전 총리였죠. 보리스 존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총리를 3년밖에 못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재임 중에 코로나19 한번 걸렸었죠. 자, 그 다음 엘리자베스 2세가 죽기 이틀 전에 임명한 총리, 바로 보수당의 리즈 트러스 총리인데요. 리즈 트러스 총리 1975년생. 그리고 2022년 9월 6일에 취임을 했어요.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고요. 지금 현 총리 리즈 트러스에 대한 얘기는 좀더 한번 해볼게요. 1975년생, 영국에서 1970년대생이 총리가 된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에게 총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영국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 번째 여성 총리고요.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관료가 있겠지만 관료가 관료들 중에서 최고직인 총리를 40대에 올라간다는 거는 대단한 커리어거든요. 30대 중반부터 이 사람이 정치를 했는데 12년 동안 환경장관, 재무차관, 교육장관, 국제통상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영국의 그 주요 그 요직을 다 거친 사람이야.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다고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재위 기간 동안 총리가 무려 15명 있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할 시점에 총리였던 처칠도 사실 조지 6세가 죽기 몇달 전에 총리가 된 거라서 사실상 총리 임명장은 엘리자베스 2세가 줬어요. 조지 6세가 병으로 골골거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마지막으로 만나자. 자, 그럼 엘리자베스 2세 한번 생애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926년 4월 21일 새벽 2시 40분 외갓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요. 1926년 5월 29일에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시점에는 왕위 계승서열이 3위였어요. 왜냐하면 조지 6세가 맏아들이 아니죠. 에드워드 8세가 당시 왕세자였어요. 다만 에드워드 8세가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계승서열에 있어서는 다음이 조지 6세였고 그 다음이 엘리자베스 2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 2세는 반개 후손이었어요. 그냥 반개 귀족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였나? 이게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한 것을 엘리자베스 2세가 목격하면서 되게 본인이 중간에 퇴위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굉장히 오래 살아서 아들이 70대가 되도록 본인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켰어요. 자, 어린 시절에는 가정교사인 메리언 크로포드한테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마거릿 두 남매를 양육을 했는데 사실 이 메리언 크로포드의 양육 방식이 나중에 크로포드 부인 자서전이라는 책으로 나와요. 엘리자베스 2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양육 방법이 좋진 않았다는 뜻이겠지.
네, 찰스 3세가 최고령 주인 맞아요. 70대에 즉위한 건 처음이야. 그래서 이 크로포드 부인 자서전이라는 책을요, 이 윈저 가문 왕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 사례였어요. 자, 여성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요. 1945년에 여군 부대에 입대를 하는데요. 사실 전시였기 때문에 사실 이 계승 후계자 일서열인 사람이 입대한다는 게좀 위험하긴 했는데 이제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입대를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영국 여자 왕족들은 보통 군대를 안 갔었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군복무를 최초로 해요. 영국 총리 75년생 맞아요. 동갑이시구나. 그래서 중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진급했고요. 보급 차량 운행을 하는 장교였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 3주 정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국가의 원수가 돼요.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웅들 중에서 국가 원수가 된 사람들은 꽤 있죠. 프랑스의 샤를 드골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그리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다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엘리자베스 2세보다 참전이 빨랐죠. 전쟁 터지고 나서 좀 초반에 입대하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전쟁 초반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존 F. 케네디는 40대에 죽었지만, 진짜 영국의 현대 역사를 다 겪은 사람이야. 자, 그리고 1934년에 남편을 만나요. 남편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때 첫 만남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본인의 작은 아빠인 켄트 공작 조지 왕자, 그러니까 조지 6세의 동생이죠? 조지 6세의 동생이 그리스와 덴마크의 마리나, 이 공주와 결혼식을 한 거를, 이때, 이 그리스와 덴마크 쪽, 이 귀족으로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만남을 해요. 근데 첫 만남 때 그렇게 찌릿찌릿하진 않았나 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신분은 그리스와 덴마크의 필리포스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숙모의 사촌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유럽의 왕족들은요, 이렇게 같은 나라끼리만 결혼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나라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외교적으로 좀 중요한 일이었지.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 왕 요리요스 1세의 손자였대요. 그리스가 아마 지금도 입헌 군주국인가? 아니면 지금은 바뀌었나? 근데 이 그리스 왕의 친손자지만 왕이 계승 서열에 못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랑 결혼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넷째였거든. 그리고 이두 사람이 겹친 척이에요. 크리스티안 9세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둘 다. 이 기준으로는 7촌이고요. 그리고 둘다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이기도 해요. 여기서 기준으로는 8촌이에요. 8촌이면 거의 볼 일이 없나? 글쎄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러면 나는 6촌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거든. 6촌 형제를 본 적이 없거든. 뭐, 그래서 1937년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9년 왕립 해군사관학교 시찰 때 이때 또 만나요. 장례식 때도 안온것 같던데. 그래서 이 해군사관학교 시찰하는 과정에서 이세 번째 만났을 때 드디어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야. 뚜뚜루뚜 해가지고.
당시 엘리자베스 2세가 13살, 남편이 18살이었대요. 진짜 풋풋하게. 편지 주고받았대. 얼마나 풋풋해요. 뭐, 몰라. 이때 서로 반해서 그냥 우리 사귈래요 하면서 서로 편지 주고받고 뽀뽀는 했을라나. 자, 그리고 필리포스 왕자가 조지 6세를 찾아가요. 이제 둘이 사귄다. 응? 아, 장인어른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너무 어려서였나? 바로 결혼 허락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래. 결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 딸이 좀 걔도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딸이 성인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해가지고 1947년에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진짜 기다려. 그래서 1947년 7월 9일에 공식으로 약혼을 발표하게 돼요. 20대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죠. 필립공이 이 기존의 본인 필리포스 왕자 직위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귀화를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 영국 차기 왕위 계승서열 1위의 배우자가 됐는데, 왕세녀의 배우자가 됐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영국으로 와야지. 그래서 그 외가 쪽 성이 영국 이름 가문이었던 마운트베튼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해서 필립 마운트베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47년 11월 20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요, 이 필립공의 누나들이 그 아마 독일에 살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참석을 못했대요. 자, 그리고 총 4명의 자녀를 낳아요. 4명의 자녀를 낳는데, 즉위하기 전에 2명을 낳고, 즉위하고 나서 2명을 낳아요. 조금 10년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1948년에 태어나자마자 왕세존이 되는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지금의 찰스 3세를 낳게 돼요. 그리고 1950년 8월 15일에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즈를 낳게 돼요. 이 사람은 전직 승마 선수로 지금 IOC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이에요. 그리고 1960년 2월 19일에는 앤드류 엘버트 크리스티안 에드워드를 낳게 되고요. 그이 사람도 그 바람 피우는 걸로는 형인 찰스 못지않아요. 그리고 1964년 3월 10일에는 어쩌면 엘리자베스의 그 아들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하는 에드워드 안토니 리처드 루이를 낳게 돼요. 그나마 삼형제 중에 유일하게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결혼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사실 엘리자베스 2세도 자녀 양육에 대해선 좀 아쉬웠나 봐요. 일단은 결혼한 지 5년도 안 되어서 즉위를 했다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즉위하기 직전에도 그 영국 연방의 나라들을 영연방 왕국을 순방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제 조지 6세가 죽으니까 급하게 영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6개월 동안 영국 연방 순방을 또 다녀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제 순방을 두번 연장을 뛴 거야. 조지 6세 그 건강 문제로. 그래서 윈스턴 처칠을 1951년 10월에 총리 임명 승인을 넣어준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신 승인해요.
그리고 섭정 자격으로 순방을 떠나요. 그리고 순방을 갔는데 갑자기 부왕이 죽었대. 그래서 귀국해요. 자, 그리고 현대 그 남동생은 없나 봐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그 2세 때까지만 해도요, 이 왕의 계승 서열이 남자가 여자보다 윗서열이었어요. 더 동생이더라도, 왕위 계승 서열은 그 남자가 더 위였어.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계승 서열이 1위였다는 거는 남동생이 없었다는 뜻이지. 현대적 입헌군주제,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정치적 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식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교예요. 왕은 외교만 하면 되는 거야. 의회에서 실권은 없어요. 외교는 해야 돼. 근데 사실 그 이제 탄식민화 시대면 영연방 왕국들 같은 경우는 그 회원국으로 남는 나라도 있고 회원국을 탈퇴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연방 왕국의 회원국이 꼭 식민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에 영연방을 탈퇴한 나라들, 1947년에 이제 인도 독립도 승인을 받았고, 인도가 이제 1949년에 인도 연방이랑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도 처음엔 영연방 왕국에 남아 있다가 결국은 탈퇴를 해요. 그렇고 그 다시 이제 즉위하고 나서 1952년에 즉위하고 나서 잠시 안정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1953년부터 영연방 왕국들을 다시 순방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에는 인도가 영연방 왕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1953년에는. 나중에 인도는 탈퇴를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군주가 인도에 간게 무려 50년 만의 일이래요. 빅토리아 여왕은 본인이 직접 인도에 간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인도 제국 황제에 오르는 시점에 이미 늙었거든. 그래서 1977년에요. 즉위 25주년 축하 연회 때는 당시 영연방 왕국의 지도자들 중에 무려 35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만큼 엘리자베스 2세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즉위까지는 한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왕을 급하게 승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딸이 즉위하게 되면요, 그 이제 마운트베튼 가문의 필립공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운트베튼 왕조로 바꿔야 되느냐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못을 박아요. 앞으로 영국의 왕가 이름은 그 아들이 승계하든 딸이 승계하든 윈저 가문으로 계속 가겠대.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시대 때 바뀐 거는 이거예요. 그 뭐냐, 외가 혈통으로 승계하더라도 윈저 가문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부터 왕위 계승 서열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그 맏아들이 딸보다 어렸을 경우에도 맏아들이 계승서열의 1위였는데, 이때부터 바뀌어요. 남녀의 관계없이 무조건 맏이가 왕의 계승서열 1위야. 그리고 1953년 6월 2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공식으로 즉위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즉위식은요, 이제 그 머리에 왕관을 얻는 식이라고 해가지고 대관식이라고 하죠. 대관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맏 아들한테 갔는데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맞이한테 가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식이 유럽 왕실 최초로 생중계가 돼요. 근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는 게 1940년대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 관련한 개입은 가급적 안 했어요. 사실 입헌군주국 왕들이 좀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련해서 개입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정치에 관한 발언이 평상시 없었고 총리 장례식에 대한 참석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시대 때 총리가 무려 15명이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진짜 몇 번 안 가요.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은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은 국가장이었어요. 국가장이니까 당연히 왕이 거기 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래서 처칠의 장례식은 국장이라서 간 거고, 2013년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에는 여성 총리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고요. 그리고 진짜 엄청 필요한 상황일 경우 국정 관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의 관여는 총리가 직접 하는 거고, 총리는요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요 왕을 아뢰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는 해야 돼. 선조치 후보고야.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는 아니다. 그 선결정 후보고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의회의 결정이 바뀔 수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정확히는 아니고 의회가 결정해서 대통령을 올리면요 대통령이 재가를 해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죠. 그리고 왕이나 왕세자가요 재가를 하는데, 문제는요 왕이나 왕세자가 재가가 아니라 직접 승인해야 되기는 해요. 이 몇 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쟁과 관련해서는 왕이나 그 여왕의 배우자가 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과 관련해서 왕이 승인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선전포고했던 포클랜드 전쟁에 관련해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개전을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대요. 근데 불만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은 왕이 재가 정도가 아니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당시 포클랜드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싸우자였거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대요. 사실 전쟁하기 싫으면 그냥 왕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싸우자 이래가지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가 사퇴를 해요. 이때 좀 왕의 특권으로 총리 임명을 그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내각 불신임으로 사퇴한 거는 앞에 있었던 그 역대 총리들 얘기들 중에서 좀 총리 재임 기간이 짧거나 좀 뭐 약간 그 브렉시트 사건 이런 걸로 그 총리를 사임한 사람이 있었죠. 이때, 그러니까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 총선까지 시간이 좀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왕이 특권으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요, 엘리자베스 2세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언급을 한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국가 좀 민감 사항이니까 왕이 조금 관여를 한 것 같아.
그렇고요. 영국 사람들의 정치 심리는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그렇게 왕조가 쉽게 없어질 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귀족이랑 평민이 법적으로 평등한 신분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있어요. 왕이랑 귀족들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는요, 1992년에 윈저성이 불탔을 때 복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견적을 내봤더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근데 국민들이 이 불만이 있는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2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요. 그래? 그러면 그동안 우리 왕실 면세였는데 우리 왕실도 세금 낼게. 해서 1992년 이후로 영국 왕실도 세금을 내게 됐어요. 왕실 면세 특권이 없어졌어. 자, 그 다음에 장수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총리 15명 임명했었고, 세계 최장수 여성군주 및 최장기간 재위 여성군주, 그리고 유럽의 최장수 군주, 이 부분 역대 1위는 비렐름 1세, 그 독일의 그 프로이센의 왕이었다가, 이제 60대의 프로이센 왕으로 즉위했다가, 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제 북독일 연방이 통일이 됐을 때, 그때 황제로 즉위를 하게 돼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열지. 그래서 왕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했는데 빌헬름 1세가 90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 유럽 최장기간 재위에 있어서는 5살에 즉위한 루이 14세를 이길 수가 없다. 대신에 엘리자베스 2세는요, 영국의 군주정 역사 중에서 결혼 생활이 제일 길어요. 1947년에 결혼해서 2021년 4월까지 그 필립공이 죽으면서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거쳐간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LP판에 음원 나오던 시대로 시작해서 5C 시대까지 왔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4년에 데뷔했고요.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는요, 1926년생이에요. 1926년에 뭐가 있었어요? 60만세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1952년에 즉위했죠. 한국전쟁이 진행 중에 즉위했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모두 거친 군주예요. 그래서였나? 1953년에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즉위식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해공 신익희가 갔어요. 그리고 즉위 선물로 대한민국의 풍경화랑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이당 김은호라는 사람이 화백인데 이 김은호 화백의 경우는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어진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문화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즉위식 때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여왕보다 빨리 죽어요. 2021년 여름에 죽어요. 바로 이 나무야. 나무가 죽어가지고 저거 여기 꺾인 자국 보이죠? 자, 그리고 그녀가 재위하는 동안 다른 세계는 어땠을까요? 가톨릭 교황 무려 7명이에요. 비오 12세, 그리고 요한 23세 성인, 그리고 바오로 6세 복자,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성이 됐고요.
바오르 6세가 복자였는데 최근에 요한 바오르 1세도 시복이 됐어요. 요한 바오르 1세가 아마 그 교황 즉위 한 달 만에 죽었을 거예요. 한 달 만에 선종해가지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14명은 무려 14명이나 미국 대통령을 거쳐갔는데 해리 트루먼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존 F. 케네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미 카토도 있었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있는데 현재 미국의 역대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 10명 뱅상 오리올로 시작해서 샤를 드골 그리고 현 대통령인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역대 총리 서독 정부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총리 9명을 모두 거쳤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는 30명이 지나갔고 일본 총리는 32명이 지나갔어요. 그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국장 안 되더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13명이 있었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기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최장수 기록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요.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하기 나흘 전에 태어나요. 1952년 2월 2일생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이후에 태어나죠. 그리고 영국에 주재했던 대한민국 대사, 주영 대사만 해도 무려 25명이나 되고요. 일단 엘리자베스 2세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무엇보다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럴만도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자베스 2세 할아버지인 조지 5세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담배를 막 폈다가 건강 악화로 죽었고 역시 부친이었던 조지 6세도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겁나 많이 피다가 건강 악화로 죽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탄수화물을 자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횟수당 식사의 양을 줄이는 대신 하루에 4끼 좀 자주 먹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한 덕분에 2004년에 무릎 수술한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지팡이를 사용할 때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2년에 골든 주빌리, 2012년에 다이아몬드 주빌리, 2022년에 플래티넘 주빌리까지 즉위 70주년 기념행사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장수를 했냐면요. 일단 2002년에 즉위 50주년에 드디어 모친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한달간격으로 죽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이때는 임시공휴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 6일 플래티넘 주빌리라는 행사에서는요. 물론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행사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이때 즉위 70주년 기념행사 때 뭘 했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즉위 60주년 기념사진, 즉위 70주년 기념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에 남편인 필립 공이랑 사별을 하게 돼요. 이 사별 이후에요. 아무래도 남편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거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하고 사별했을 때 인생의 말년에 배우자하고 사별했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계속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특히 본인의 자녀들을 키워준 그 왕자와 공주의 유모였던 마벨 앤더슨하고는 밤늦게까지 TV를 봤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사별이 좀 심리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건강 악화시켰다고 하면요. 2022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19에 걸려요. 그리고 2022년 5월 10일에는요.
의회 개회식이 열리지만 본인이 가진 않고 찰스 3세가 대신 읽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회 개회식 연설을 왕이 하는데, 그 지금 뭐냐, 찰스 왕세자가 상원의회 개회식에 연설하러 간것 같고, 그 이제 손자 윌리엄은 아마 하위권 의회에 간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3세는 처음으로 왕의 대리 역할을 이때 수행을 해보게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말년 9월 6일에 리즈 트러스 총리를 임명을 승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을 할 때요, 의외로 많은 후손들이 임종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누구는 아이들 첫 학기 등교시키느라 못 왔고, 누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비행기표 때문에 못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클럽 코펜하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찰스 3세와 엔공주만 먼저 도착을 했었지.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섬에서 임종을 했기 때문에 런던에서 임종했을 때에 런던 브리지 작전은 못 쓰고 유니콘 작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임종 단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마취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투병이나 고통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21년엔 남편하고도 계속 사별을 했었고, 2022년에 코로나19에 걸렸었죠. 아직 말년에 어떤 건강을 미쳤는지 나도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9월 8일 찰스 3세가 추도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때 주변으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등 주요 경기들이 뭐 외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프리미어리그도 연기가 됐었는데, 지난번 낮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해서 해트트릭을 벌였죠. 그때 우리 집공 산다고 인터넷 회사 끊겨 있어서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에 대국민 연설 했고, 국왕 즉위 선포를 최초로 생중계로 했고, 스코틀랜드 조문 행사도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조문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 웬만하면 다 오겠고요. 유엔 총회 시작 때문에 런던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뉴욕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인간하면 걸어서 가달라고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상업용 항공기로 주겠죠? 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갈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해외 반응에 대해서는 어차피 엘리자베스 2세 정치에 대한 이해 없어도 이미 영향력 그 자체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영국 식민지 아픔을 겪었거나 현재 관계가 악화된 나라에서, 거기는 이미 애도했죠. 그 영국의 국제 관계가 마냥 좋은 것 아니라고는 하는데, 엘리자베스 개운인에 대한 예우로 추정되는 게, 네,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죽으니까 영국의 영원한 적 아일랜드랑 포클랜드 전쟁으로 인해서 적이 된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서 이제 비방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찰스 3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분량이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단은 너무 한꺼번에 다루는 거,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목, 금, 토, 3일 연속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야외 스케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을 좀 빨리 끝내고, 일단 좀 쉬고, 내일 찰스 1세 이야기부터 아마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